네, 안녕하십니까. 대문박 장난감. 오늘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릴지,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리면서, 네,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타이어일까요? 아니래요! 아니죠. 요기워치일까요? 아니래요! 그럼 변신 로봇일까요? 아니래요! 네, 오늘은 과연 네, 캡슐입니다. 과연 캡슐 하나일까요? 아니래요. 네, 오늘은 짠. 네, 킨더조이와 캡슐 두 가지 상품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래요. 짠. 네, 에디슨 미니 메가폰까지 이렇게 총 세 가지 상품을 한번, 네,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네, 그러면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네, 한번. 자, 순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니 메가폰, 두 번째 킨더조이, 세 번째 캡슐로 오늘 리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니 메가폰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네, 이 제품은 제가 인형뽑기에서 뽑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네, 인터넷에서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버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설명이 있고요. 네, 이미 저는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바로 사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끈이 달려있는 미니 메가폰입니다. 메가폰이고요. 네, 버튼이 총 3개가 있고요.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 볼륨 조절로 온오프가 되고요. 이렇게, 네, 온오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뮤직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네, 뮤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픈을 하면요. 도대체 이거 언제적 메가폰이죠? 네, 아마 2002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 네, 뭐 이 노래를 2002년도에만 트는 건 아니겠지만, 네, 아무튼 월드컵 응원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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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아!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작, 네, 녹음을 해서 틀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시고, 이 플레이 버튼을 ON을 시킨 다음에 오픈, 네, 켜면은 녹음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문박 장난감 고고고! 네, 이렇게 하면 아니 돼요. 네, 플레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대문박 장난감 고고고! 네, 한번 해볼까요?
녹음이 안 됐죠? 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나요? 대운박 장난감, 고고고! 왜 안 되죠? 대운박 장난감, 고고고! 메가폰은 조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 2번, 3번을 2번, 3번을 경북 장난감 고고고! 네, 고고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 킨도조이, 킨도조이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킨도조이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저 유튜브에서 보셨던 앵그리버드 시리즈입니다. 앵그리버드 시리즈 킨도조이입니다. 앵그리버드가 근데 지난번에 한 번도 안 나왔, 하나도 안 나왔었죠. 네. 한번 앵그리버드 어떤 상품이 나올지 한번 짠. 네. 킨도조이는 일단 쪼물따기 필수입니다. 어, 이거 뭔가요? 불안한데요? 네, 너무 구겼나요? 너무 구겼나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콜릿 부분. 그 다음에 장난감 부분. 네, 조물딱 하실 때 너무 세게 하시면 안에 바람이 빠져서 복구가 안 됩니다. 네, 복구가 안 되죠. 네, 적당히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아줌마 그 주인 판매하시는 분 주인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오 귀여운 게 나왔습니다. 오 스킨가요? 스킨 앵그리버드 스킨 것 같은데요. 잘 안 맞죠. 앵그리버드 스킨 한번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작을 하라는 거죠? 경사에서 미르란 얘기인가요? 무슨 얼토당토않는 토이죠? 얼토당토않는 토이 경사를 한번 만들어서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건가요? 이런 건가요? 이런 건가요? 네, 참 기가 막히는 얼토당토않는 장난감입니다. 네, 앵그리버드 시리즈는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짓을 시키는데. 토이 자체는 귀엽습니다. 네, 토이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판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이렇게 세우시고요. 15점, 20점, 그리고 30점 이렇게 세우시고 자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디로 갈려니? 네 15점, 15점 획득. 네 앵그리버드 지금 제가 모은 토이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앵그리버드 시리즈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요런 게 있고요. 요거는 점수판에다가 요렇게 던지는 겁니다. 네, 던지는, 점수판에 던지는 앵그리버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타이어를 타이어를 끼고 이렇게 굴리는 바퀴를 굴리는 앵그리워드가 있고요. 이거는 좀 별론 같아요. 별론 같습니다. 그 피규어가 없기 때문에 별론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착을 해서 날리는 이렇게 날리는 앵그리워드. 저는 이렇게 총 4가지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스키를 타고 있는 앵그리워드가 나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얼토당토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피규어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3가지, 4가지 4가지의 앵그리워드 제품이 저는 있고요. 자, 앵그리워드였고요. 자, 다음은 캡슐! 다음은 마지막! 캡슐입니다. 캡슐 캡슐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슐은 곤충 캡슐입니다. 곤충이 들어있는 캡슐. 가격은 1,000원이고요. 캡슐 하나에 1,000원이고요. 어떤 곤충이 들어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면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두 번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찍는데 핸드폰이 속된 말로 맛이 가가지고 핸드폰이 꺼지는 바람에 똑같은 영상을 지금 두 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영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쳐가지고 조금 루즈할 수도 있고, 이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영상 찍을 때 나온 앵그리버드. 곤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탕입니다. 곤충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재탕. 자, 보시면 곤충 시리즈 보시면 이렇게 곤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곤충들은 대형 곤충이 이렇게 변신이 될 수 있게 날개도 펴지고 이렇게 집게도 움직이고 이런 곤충이, 대형 곤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캔이 들어 있습니다. 대형 곤충은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캔이 있습니다. 캔에는 여기 보시면 핀셋으로 집을 수 있게 조그만 곤충들이 들어있습니다. 핀셋과 함께 조그만 곤충들이 들어있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이 나왔습니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그 캔이 아니죠. 캔이 나왔습니다. 이 캔에는 어떤 게 들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캔이 나오기를 바랬는데요. 캔이 귀엽습니다. 캔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꾹 눌러가지고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꾹 눌러가지고 제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시면 열립니다. 자, 이거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곤충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소금쟁이인가요? 이런 곤충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핀셋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곤충을 집을 수 있는 핀셋. 그러면 한번 집어서 넣어볼까요? 캔에다가 곤충을 핀셋으로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노는 이렇게 해서 또 뭐를 한번 넣어볼까요? 앵그리버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서
그래서 닫히지가 않네요. 네, 이건 빼고 뭐 들어가는 게 없을까요? 네, 뭐 들어가는 게 딱히 없네요. 그러면 네, 이런 설명서라도 꾸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겨놓고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꾸겨놓고 닫으시면 완성! 네, 이렇게 오늘은 앵그리버드 그 다음에 캡슐토이 곤충 캡슐토이 그리고 네 확성기 미니 확성기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확성기는 솔직히 그냥 이거 하려고 한 겁니다. 네, 이거 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네, 오늘 앵그리버드와 네, 캡슐토이 리뷰였습니다. 자, 다음번엔 어떤 토이와 함께 올지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